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구도심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불리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네. 도심을 완전히 철거를 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도로나 주택을 정비하고 소규모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인데요.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라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이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도시재생 사업은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가장 소규모인 우리 동네 살리기는 저층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네. 1000가구 이하의 마을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개량하고 CCTV나 무인 택배함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정비 지원형인데 주로 저층의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도로 정비나 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일반 근린형은 주거지의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노인이나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중심 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에서 노후화된 시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가 해당이 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낙후된 도심의 재생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남구의 양림동, 광산구의 도산동, 그리고 서구의 농성동 이렇게 세 곳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먼저 양림동은 일반 근린형 사업이 진행됐는데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 지원과 주거복지 개선, 문화 거점 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이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진행된 농성동의 경우에는 노후주택을 다시 보수하고 관광시설이 조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동은 어르신이 꼭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이라는 주제로 주거 지원형이 진행이 됐는데요. 공동체 센터 설치와 주택 정비 지원 등 그동안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도시재생 사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역이 완성이 될 때까지 거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입주자가 적어서 한동안은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유명 관광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민들과 관광객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오히려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